지금 그 슬로우에는 우리나라의 한옥 또는 한국 건축에 존재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그 프로에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그 하실 말씀 있으면 프로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박동희 교수님 그 아까 문화재 위원 뭐 말씀하시고 그런데 뭔가 좀 대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냥 예, 가운데 건축가의 박경리입니다. 다행히 제가 김영미 선생님 그 설계한 거 이러저러 하지 않아서 다행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 쭉 들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시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시도가 그냥 시도하다가 그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건축물부터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최 박사님께서 그 4억 그 집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춘천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는데 2억입니다. 그 도시 한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격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34년째 춘천에 살고 있는데 34년 동안 34분의 1로 제 재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4분의 1의 가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년 되면 이제 35분의 1이 될 거고요. 절대로 몇 억짜리 한옥이 주어진다 그래도 거기 못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것하고 해야 하는 것을 구분 못하면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이강민 박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의 한옥하고 그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 같으면은 우리가 뭐 복제하다가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 시대의 모습이 잘 담겨져서 50년, 100년 후에 그게 또 문화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문화재로서 돼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뛰어난 것이 살아남은 것이 문화재로 된 것이니까 그 속에 우리한테 DNA로 있는 것을 잘 찾아내서 해체를 하건 조합을 하건 새롭게 강조를 하건 가치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위원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한 가지만 그 말씀 더 드리면 안 됐습니다. 틀에 박힌 시각을 떠나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다양성을 빙자해서 키치가 등장을 해서 한옥이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한다 그럴 때는 그건 뛰어나가서 같이 말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책임인데 대학이 한옥을 제대로 설계 한번 안 가르치고 졸업한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아이고 한옥이 좋네 그리고 그때 거저 댐겨들면은 다 엉터리를 하고 몇 번은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한옥 설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담아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왕 나가 계신 건축사들께서 요새 한옥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으신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워서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는 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안 될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영희 박사께서 아까 기시에 본 그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많은 검찰 모습도 지금 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수준을 갖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프로의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마당 얘기를 썼었는데 마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 아까 60% 건폐율 그 집을 봤을 때 이제 과연 좀 그런 집들의 경우 어떻게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화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마당이 없는 것도 이제 하나의 좀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제 뭐 맞습니다만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직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계속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지은 집들이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됐을 때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10년, 15년 지났을 때 최근 뭐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계속 뭐 유지문제라든지 지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10년 전,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한옥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확 쏟아져 나와서 갑자기 없어져 버릴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사실 지금 초반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유지관리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지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제도적으로 좀 뭔가 좀 만들어 놓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히 이 유행 한옥에 대한 그 분위기가 사그러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혹시 뭐 질문 프로에서 질문하실 선생님 계십니까? 아, 네.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분들이 뭐 질문이 이제 활발했으면 제가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건국대학교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국토기획부에서 그 한옥의 산업화라는 것을 이제 화두를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주는 걸 한번 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심사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한옥을 산업화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취지는, 그 영역의 취지는 뭐였냐면, 한옥을, 값을 싸게 해서, 값을 싸게 하느라고 표준화하고 공법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어서 대중적으로 보급하겠다. 그게 그 프로젝트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옥은, 한옥의 그 형태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진화가 역사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자체는 이미 진화가 끝난 역사적 양식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단가를 낮추어서 대량 공급하겠다라는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국가 한옥병 센터도 설립이 되고 했는데, 그럼 그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발전 뭐 연구가 있었을까라고 사실 제가 눈으로 내심 보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좀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옥을 산업화해서 단가를 낮춰서 대량 보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그런 우리 현대의 한옥을, 새로 현대의 주거 유형을 이렇게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한옥이 과거 형태의 한옥의 유형적 그 한계는 좀 이렇게 넘어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도달하는가가 숙제겠죠. 과연 어떻게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우리 시대의 어떤 주거 유형, 주거 타입을 발전시키느냐, 거기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한옥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한옥. 전통 한옥은 꼭 주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옥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한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옥의 유거 유형을 그냥 그 국제된 형태로 가격을 낮추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한옥연구센터에서 하는 것과 또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고 또 뭐 이렇게 선문조사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여전히 한옥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가 됩니다. 목가구조의 전통기와 그 수준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여러분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또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 한옥의 유형을 넘어서는 또 다양성을 좀 또 허용해야 된다. 그런 목가구조와 전통 기와지붕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다양성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대체 어떻게 한계가 정해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그런 한계나 기준을 정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한옥에 대한 이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한옥의 이론화, 한옥에 대한 정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런 한옥의 정의, 이론적인 정의가 좀 더 시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론이 없으면 사실은 건축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여전히 아직 좀 우리가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의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왜 한옥에 대해서 그렇게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그냥 취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한옥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다시 찾아서라든지, 혹은 끊어진 역사를 보호를 한다든지, 한옥 전통을 근대화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취향. 유럽에서도 19세기 초에 보면 고딕 취향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고딕 취향. 저는 지금 유행하는 한옥에 대한 관심, 혹은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냥 다양성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냥 취향입니다. 여러 가지 양식 중에 하나야. 그때 한옥, 우리가 정말 한옥, 우리 한국적 정서를 갖는 우리 주택의 유형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현대적인 한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한옥 취향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옥 취향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좀 한옥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인, 한옥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좀 이론적인 노력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교수님.
뭐 산업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이제 한옥에 대한 그 정의 그리고 공부들을 좀 더 많이 하라 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한국성이 현재 이 시대의 한옥을 만들어야 되겠는 이렇게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근데 한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정체되어 있느냐 사실 그 아까 윤재승 교수님 뭐 X자형 평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근대 한옥들에서 보면 좀 뭐 그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자체에서도 어떤 갖고 있는 모더니티의 근대성이 있거든요. 어? 실제 거기서 시도됐던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더 진행되지 못해서 문제인데 결국 다시 한번 우리 한옥에 대한 것, 좀 근대 한옥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는 얼마 전에 그 장서갑 소장의 그 가옥 도형, 그 옛날 조선 후기의 도면들, 그 주택들의 서울에 있는 한옥의 주택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굉장히 공간도 다양하고, 지금 아까 마당을 했지만 안채와 사람채, 부속채들이 평면적으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마당들을 그 확보하고 있고 또 연결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나타나는 기둥열의 주망 같은 걸 보면 지금 설계에서 나오는 한옥의 설계가 훨씬 더 다양한 기둥열들이 거기에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 건축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뭔가 우리 설계하면서 과거에 뭐 어떠한 설례에서부터 어떠한 것들 많은 걸 하지만 지금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리소스를 좀 제공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대해서 지금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포럼이 이제 뭐 1차 포럼이고 앞으로 계속 그 연체적으로 몇 번의 포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다른 말씀들이 없으시면 어디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한옥 그 소목을 하는 집인데요. 30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포럼 지난번에도 왔었고 이번에 또 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물론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 참 좋아요. 근데 제가 한옥에서 지금 살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고 지금 그 패널로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저는 현장을 많이는 안 가보고 그러니까 종사하는 이제 뭐 직원들이라든지 저희 신랑이 소목을 하니까 해서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저도 또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보고 합니다만은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있는 한옥, 지금 그 한옥이 이렇게 붐이 일기 전서부터 계속 지어지고 있는 한옥 사는데 얼만큼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좋고 또 데모 과정에서 지어져서 소목이 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음성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살고 싶은 한옥인데 정말 한옥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뭐 구촌에서 옛날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한옥에서 살았고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집에서 리모델링하고 살면서도 항상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의 변화 아무리 마른 나무라도 사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변화는 제일 먼저 한옥을 이렇게 보급하고자 하시는 데서 아셔서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뭐 말씀은 다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할까를 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언제쯤 그런 실제가 나올까 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이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좀 실제적인 것 좀 한옥을 하고 여기 좀 오신 분들이 제가 뵈니까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진짜 시행 그러니까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시공하면서 대목이 끝난 과정에서 소목이 들어가서 하시면서 실제 한옥에서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사찰 건물서부터 현대 지금 생활 한옥까지 다 소목이다 보니까 아주 다양성 있게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지어지는 잘 짓는 한옥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 서울도 가까워서 저희가 가서 문을 손봐드리거나 하는 경우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문 두 짝이 안 열립니다. 해서 가게 돼야 되면 가서 이틀 걸려서 해야 되는 경우. 근데 문을 안 닫고 사실 수는 없고요. 그렇듯이 나무를 전부 다 말려서 지운다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실제적인 것 좀 더 많이 좀 연구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 하는 좀 봐주십시오. 네, 설계하시고 이러는 거 많이 고생하시고 또 그 뭐 마당일지 뭐 애치 그 설계 도면일지 어떤 공간 활용 다 좋은데 실제로 살면서 생기는 거가 뭔지 그런 것도 좀 다 짚어가면서 한옥을 보급하셔야만 보급해서 사는 분들이 정말 내가 꿈꾸고 살고 싶은 한옥인 줄 알고 왔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 가격도 제일 문제고 지금 뭐 다 조사를 하니까 보통 3, 4억 근데 그런 현실성은 저희가 해보는 데서는 없고 물론 바라는 마음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건축비를 내고 한옥에 살면서 정말 과연 내가 꿈꾸는 것만큼 좋으냐 예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한옥을 지으실 때 100% 다 나무가 건조돼서 요즘에는 그 기계화를 해서 프리컷이라고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옥은 좀 더 가격을 낮출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고 이렇게 단정이라고 단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한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옥에 살면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대들보 그런 자연스러운 기둥 이런 거를 많이 원하시면서 오는데 그거를 다 쪄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한옥을 새로 지었을 때 몇 년 동안은 어떤 부분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감수하셔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이렇게 연구 이쪽 보급보다는 우리 전통 한옥이 어떤 게 좋으니까 가격이 조금 비쌈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오히려 한옥을 잘 알게 해서 선택하게 하는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아마 잘 들었고요. 조금 있으면 잠깐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오늘 주제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지 않은 나무에 대한 대비 때문에 나무가 어차피 말랐다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성이 있는 기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밀 테이프를 이렇게 이제 하면요. 지우실 때 하면 이게 나무의 수축 팽창을 대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아마 다음 우리가 짓고 싶은 하여 다음 포럼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하실 것 같은데 문도 이번 창호에서도 그 단열 창호 한식 창호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단열창 그 유리 단열창 플러스에다가 이제 전통 창호를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춥다 뭐 어떻다라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다양하게 가느냐에 숙제하고 그걸 얼마나 저렴하게 가느냐의 숙제. 근데 그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오히려 가격이라는 가격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국가 한옥센터의 그 한옥 포럼의 계획에 보면 다음 달 7월에 2차 포럼의 주제가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 기술에 대한 부분이 포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옥의 성능 향상 기술이라든지 가격 절감 기술, 그 다음에 신기술 확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다음 번 주제로 잡혔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셔서 좀 얘기를 더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네. 네, 저 한경대학교의 그 건축학부의 근무하는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옥에 대해서 포럼이 따라서 멀리 안성에서부터 공부하러 왔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옥이라는 거의 정의를 아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목구조의 전통 기와 한식 기와를 올린 집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강민 박사님도 그 재료나 국법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무 정신적인 거에 그동안 치중했던 어떤 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옥이라는 그 이름 그 정의에 이제 지나치게 좀 전통이라는 게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앞으로 그 미래 주거나 혹은 미래 건축에서 계속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우리 김기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 조선시대 그 사대부가의 굉장히 다양한 공간의 켜래든가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한옥에서 가장 중요했던 마당 문제라든가 아까 이경화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마당이 있는 집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일반 서민들하고는 자꾸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주거의 계층성 문제인데요. 자꾸 그런 게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다음번에 돈 문제 얘기해서 뭐 재료비가 얼마나 싼지는 모르겠지만 한옥의 어떤 그런 재료와 국법을 계속 고집하는 이상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만큼 내려가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요즘 대학 주변에 보면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폐율 60%에 뭐 2층으로 빡빡하게 다 올려도 대비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해동이나 뭐 서촌이나 뭐 이런 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다른 지역에 아파트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경쟁력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한옥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시도되는 거는 좋지만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 한옥을 보급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옥을 전통적인 거에만 너무 국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급 건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제가 보기에 5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국법을 고집하는 이상 재료라든가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최상류층이 사는 그런 집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들의 문제에 대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옥의 정의를 지나치게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런 농경사회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생활방식에 맞춰진 어떤 그런 그 정의보다는 아까 임재진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처 문제, 도시의 문제, 도시에 집합했을 때의 문제, 그럼 더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결국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적응을 시키고 그럴 때 너무 그 전통 국법이나 재료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은 한국 건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역사가 조선시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일제시대나 한국전쟁 7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서민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뭐 저희 어렸을 때 시멘트 블록집에서도 살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슬레이트 집에서 살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계속해서 옛날 거에 어떤 것만 요구를 할 때는 저는 자칫하면은 좀 그 대중화 시키는데 제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국가한옥센터 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니까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고민으로 한옥의 정의를 좀 넓혀가는 게 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그 국가 한옥센터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한옥은 아까 그 발표에 보니까 그 앞에 전통 한옥의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후자 쪽에 한류 한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한옥 하니까 과연 현대 한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한옥이라고 얘기도 하고 과연 현대가 어떤 시대성을 갖고 있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사실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뭔가 이 수요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런 붐이 아니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또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키워나가고 또 거기에 또 설계하는 분이라든지 학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우리들의 지금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뭐 많은 말씀들을 또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포럼이 진행돼서 그러한데 좀 이 정도에서 이 포럼을 갖다가 매력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 그 국가 한옥센터와 한국 건축 역사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그 한옥 포럼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해준 세 분 그리고 포럼 맡겨준 세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